촬영에서는 되게 컬러풀한 의상을 되게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노란색 원피스? 짧은 원피스 입고 레이스 같은 걸 머리에 씌워가지고 찍은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까지 촬영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옷을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찍었던 촬영 컨셉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도 있고 어제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먹으면 새벽에 또 배가 고프고 할 테니까 오히려 좀 일찍인 시간에 많이 먹고 늦은 시간에는 물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시간부터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는 거실에 가가지고 물을 방에 가져옵니다. 꽃을 두는 게 너무 아까워서 꽃병을 이제 구해가지고 받은 꽃들을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힐링입니다. 과일 하나 있으면은 되게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받자마자 아, 빨리 숙소 가서 이거 꽂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쁜 꽃을 주셔가지고 팬분들이 많은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별명이 정말 많은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별명을 불러주는 거에서 애정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나 없이 사나 마나는 데뷔 첫 때부터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불러주신 거고 그 영어로 해가지고 너 사나 너 라이프도 있고요. 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활동했었던 필 스페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트와이스라서 많이 대중분들한테 그리고 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많이 비주얼적으로도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안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제일 가사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소중한 곡입니다. 뭔가 그때그때는 아 이거 꼭 다음에 물어보시면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찾아봤는데 투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는 없는 표현이어서 멤버들과는 그냥 말도 말인데 그냥 스킨십을 잘 받아줄 때가 저는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팬분들은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트와이스도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되게 사람들한테 안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뒤에서 허그하기도 하고 가장 잘 받아주는 멤버예요? 스킨십은 사실 뭐뭐 빼고는 다 잘 받아주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숙소에서 몇 명이서 게임을 하다가 제가 져가지고 벌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벌칙이 어떤 멤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얼마나 사랑하냐, 나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정윤이한테 제가 걸었거든요. 근데 정윤이가 평소대로 잘 받아줘서 정윤이? 네, 비공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하나입니다. 오늘은 포스트룩과 함께 처음으로 봄에 맞는 다양한 컨셉으로 촬영을 재밌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개인 화보 촬영을 도전을 해봤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